이야기가 진행되지. 난 정말 공포영화 너무 싫어. 그냥 언니 혼자 보지. 아, 혼자 보면 무섭단 말이야. 끝나서 빨리 왔지. 너희가 공포 영화를 얼마나 집중해서 보던지 아빠가 오는지도 모르더구나. 아, 진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일보 누나들 아주 공포 게임하면 호피백산하겠구만. 제일 놀란 게 누군데? 그럼 누가 더 공포 게임 안 쫄고 잘하나? 자, 오늘의 게임은 파스모포비아라는 게임이고, 귀신 들린 집에 들어가서 귀신의 정체가 어떤 건지 밝혀내면 돼. 귀신이면 귀신인 거지 무슨 정체를 또 밝혀. 귀신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테마사들한테 그 정보를 전해줘야 돼. 그래, 별거 아니네. 빨리 해보자. 다들 장비부터 챙겨. 한 사람당 들 수 있는 장비는 최대 3개야. 온도계 챙겨야지. 손전등은 필수지. 아, 손전등 헌팅할 때 켜고 있으면 귀신이 찾아서 모가지 꺾으니까 조심해. 나 손전등 안 들어. 내가 들고 있는 이건 뭐야? 아, 그거 도트 프로젝터라고. 벽이나 바닥에 설치하면 초록색 도트가 확 생기면서 귀신 볼 수 있어. 우와, 챙겨야지. 비디오 카메라랑 손전등 챙기고, 자외선 손전등도 귀신 손자국이나 지문, 발자국 확인할 수 있으니까 챙기고. 아, 누가 수첩 좀 챙겨주라. 아, 내가 챙길게. 난 필기 왕이니까. 그거 큰 누나가 쓰는 게 아니라 귀신이 쓰는 건데. 자, 행운이 불여일견. 얼른 들어가보자. 일이나 너무 많이 많아. 맞아. 그러셔? 그래, 어디 한번 가보시지. 그래, 내가 앞장서 보겠어. 막상 나이가 엄청 무섭네. 얘들아, 너희 먼저 들어가. 아이고, 앞장서겠다고 한 지 3초 지났거든요. 역시 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구먼. 그럼 이제부터 온도계 보면서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어, 온도계 0도까지 떨어지면 바로 말해줘. 거기에 귀신 있는 거니까. 조점이야, 나랑 같이 다니자. 왜? 또 화장실 같이 갔느냐야? 아니야, 근데 나랑 같이 붙이고. 어, 여기 단서이다, 단서! 카메라 설치할게. EMF 탐지기는 반응 없네.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근데 이거 온도 떨어지는 거 맞아? 방 다 돌아다녀봐도 그대로인데? 방에서 천천히 기다려야 온도계가 내려가지. 하여튼 성질머리 급하셔가지고. 무서워서 그래, 귀신 나온 것 같단 말이야. 빠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일단 천천히 이동하면서 온도계가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 점이 말대로 그러다 유령이 흔들리면 어쩌라고. 방마다 옷장이나 벽장 속 같은데 불 다 끄고 들어가서 숨으면 돼. 옷장 속으로 들어가면 귀신한테 죽을 일은 없는 거야? 거의 무적 공간이라고 보면 되지. 기본적인 단서? 뭐야? 미끄러졌어. 언니! 놀랬잖아. 귀신 언니 하나 봐. 귀신 언니 하나 봐. 아니야. 그냥 이벤트야, 이벤트. 우리 정신력 깎아먹으려고 그냥 차단기 내린 것 뿐이야. 귀신이 공격한 게 아니라고. 아, 그래? 아, 난 또. 아, 귀신보다 언니 때문에 더 놀라. 그러니까 진짜 귀천 떨어지고. 미안. 내가 지하로 내려가서 차단기 다시 켜놓을게. 땡큐. 겁쟁이 누나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줘야지. 이제 됐어, 불 들어올 거야. 아니, 근데 저 TV는 왜 켜진 거지? 아, 소름 끼쳐. 언니랑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덩달아 무섭네. 이리 따라가야지. 어? 온도 내려간다. 어? 진짜? 여기가 유령의 방인가? 계속 내려가는데? 어, 내 온도계도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얼른 비디오 카메라 설치해주고. 어? 온도가 5도 밑으로 내려가는. 와! 무슨 소리야? 아, 제발! 아, 짜고 누나 가지마, 짜고 누나 가지마. 여기 유령의 방이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맞는 것 같아. 영도까지 떨어졌어. 그거 영하로 떨어지면 말해줘. 그때부턴 서늘하단 증거거든? 증거를 하나씩 찾아서 체크하면 어떤 유령인지 찾을 수 있어. 아, 그럼 우리가 가져온 장비들로 증거를 찾는 거구나. 안돼, 언니. 그럼 난 바로 수첩 설치할게. 수첩은 그럼 어떤 증거야? 고스트라이팅. 하지만 수첩에 아무것도 안 적혔으면 증거가 아니야. 작은 누나, 그 도트 프로젝트 설치해줘. 오케이.
이걸로 유량 보는 거지? 맞아. 이제 차로 돌아가서 카메라로 확인해보자. 어디서 확인하면 돼? 여기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어. 우와, 신기하다. 오, 이렇게 설치하고 반응을 보는 거구나. A few moments later. 뭐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화면하고 계속 똑같잖아. 그래, 내가 총대 메고 한 번 더 지하 갔다 와볼게. 막상 혼자 오니까 무서운데? 이라, 오, 그럴 줄 알고 내가 따라왔어. 아니, 큰누나는 괜찮은데? 무슨 소리야? 어? 이라, 문 잠겼어. 큰누나 소리 더 놀랐다니까. 버티기야, 빨리 도망쳐. 어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 이제 헌팅 시작됐어. 언니, 내가 구해줄게. 안 돼. 헌팅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 진짜 나 지금 쟤네 단둘이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쿤누나 어디 숨어 있어? 내가 봐줄게. 너 돌아다닐 수 있어? 응. 아, 이놈이 여기 있었네. 절대 나오지 마. 바로 앞에 있어. 근데 너 죽었는데도 움직일 수 있네? 그럼 증거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응. 남긴 증거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증거 확인해서 빨리 유추하자. 먼저 도트 프로젝터는 아무 반응 없어. 고스트라이팅은? 없어. 아, 얘 또 헌팅하러 간다. 쟤 나 왜 이렇게 좋아하니? 작은 누나,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케이. 내가 보니까 얘 자외선에도 반응하지 않아. 난 언제 움직여야 돼? 헌팅 끝난 것 같은데? 진짜? 나 그럼 이제 나가본다. 문에 안 열리지. 문이 안 열려. 쟤 비밀 진짜 나 죽여. 아니야. 왜?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복수하냐? 오랜 쿠키. 언니, 문 열렸어. 정말? 언니, 지금이야. 빨리 도망쳐. 다 줄이다. 진짜 겨울에 다 줄이다. 진짜 빨리 가자. 자, 찾아낸 증거에 따르면 한투 원령 오박해 중 하나거든? 어떡해? 더 증거 찾아봐. 아니, 그냥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끝내?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나 괜히 더 알아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 난 또 그 귀신과 헌팅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의심하는 건 원령이거든? 얘가 불을 무서워해서 계속 끄는 특성이 있어. 그럼 원령으로 고! 과연? 아쉽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아. 맞아. 나도 좀 호들갑을 덜 뜰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아, 진짜로? 다음 판 고! 고! 좋아, 좋아! 무조건! 난 그럼 아까처럼 유령 예방 찾으러 가볼게. 난 도트 프로젝트로 스캔 한번 하면서 갈게. 그럼 난 카메라로 쑥 한번 훑어야지. 또 불 꺼졌다. 봐봐. 나 호들갑 안 떨었지? 지하 내려가서 차단기 다시 올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와, 진짜. 호들갑 안 떴다며. 자동차 걷는 거 보니까 차고 쪽에 있네. 아, 뭐야? 그런 거였어? 또 혼자 도망쳤냐? 우리 언닌 어딜 가나 혼자 잘 살아남을 거야. 아니야. 내가 맞은데 너희들 지키지. 응, 압니다. 분명 차고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거야. 어? 이 문이 원래 열려있었나? 찾았어! 뭐 찾았어? 여기 유령 손자국 찾았어! 언덕에 내려간다! 걔 UV 자외선 증거 찾았고! 아, 근데 자동차 소리 되게 시끄럽네. 차고는 아닌가? 온도가 10도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아. 그럼 혹시 이 방은? 여기 온도 한번 재봐. 여기부터 1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 걔 도트 프로젝터 설치해뒀어. 여기에 십자가도 설치해둘게. 온도계 5도 미만으로는 안 떨어져.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유령아다. 모션 센서도 설치 완료. A few moments later. 10분 동안 경적 소리만 주구장창 듣네. 그러니까 헌팅도 없고 장비에 반응도 없어. 공격성 낮은 유령인가? 뭐야? 이 노래 소리 뭐야? 사람이 저기 도망가라. 도망쳐! 빨리 도망가! 나도. 내가 내게 조금이 안 되겠지? 그거 막으려고 십자가 설치했잖아요. 첫 판은 엄청 공격적이더니. 오! 대박! 내가 저주 인형 발견했어! 되게 불쾌하게 생겼는데? 이거 가슴에 핀 꽂으면 유령이 헌팅하러 나오거든? 우리 숨어서 유령 부르자. 지금은 그 방법밖엔 없어. 뭐해? 다들 안 들어오고. 뭔가 찜찜한데. 좋아, 그럼 부른다. 뭐야? 뭐 뒤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불안해. 자,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못 줘.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찜찜하겠지.
안 껐어? 아니 손전등을 켜놓고 있으면 어떡해! 아 큰 누나 조롱이네 진짜! 아 몰랐어 몰랐어 미안해! 아 큰 누나 숨어있을 때 손전등 켜놓으면 어떡해! 미안. 그러고 보니 나도 손전등 안 끄고 있었다. 어, 이 반판은 눈 온다. 참고로 눈 오면 집 온도도 낮아져. 아, 그래? 일단 문 먼저 열어둘게. 그럼 용감한 척 먼저 들어가 봅니다. 오, 진짜 그러네. 집안 온도가 5에서 10도 사이야. 이번에도 지하부터 내려가 볼 거야? 원래 음침한 곳부터 찾아보는 게 좋지. 어? 여기 무슨 마법진 같은 게 있어. 어? 어디 어디? 이게 뭐야? 아 이거 양초에 불 붙이면 유령 바로 소환하는 거야. 아 뭐야 유령 해방이 아니네. 지하가 아니라면 차고! 차고 쪽을 수색해보자. 뭔가 당당하니 믿음직스러워. 오 온도 내려간다 내려가! 역시 그럼 이번에도 차고 쪽인가 보다. 아까처럼 손자국이 또 나오려나? 오! 짜구 누나가 흔적을 찾았어! 오 이것도 반응한다. 우와 그럼 나 이쪽에 장비 설치한다.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아? 오 짜구 누나 뒤에 발자국 찍혀있어. 내가 유령하고 대화해볼게. 아 유령 나와. 난 사이코다. 나도 EMF 탐지기는 제대로 작동하는데 얘가 여기에는 반응을 안 하네. 확실히 나한테 겁먹었어. 뭐야 왜 저래 무서워. 혹시 귀신이 큰 누나 몸에 들어간 건 아닐까? 어 아니야. 어 아니구나. 뭐야. 아, 그럼 정리해보면 수첩이랑 주파수엔 반응하지 않았고 EMF 탐지기랑 자외선 손전등 그리고 소금에 발자국을 남겼어. 이거 왠지 공포게임이 아니라 추리게임 같은데. 이번 구경 진짜 얌전하다. 한 번을 헌팅을 안 하네. 내가 아까 십자가 설치해둬서 못 나오나? 그것도 무적은 아니라서 한 번밖에 막을 수 없을걸? 아, 뭐 또 증거 나오는 거. 와, 역시 큰 누나!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동생들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치죠? 나게 동생들 챙기겠다더니! 아, 실제 상황에선 안 그러지. 어, 어련하시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일 의심 가는 게 진 고려 오박해거든? 내가 제일 의심스러운 건 고려야. 지금 증거들하고도 일치하고 특성도 비슷해. 근데 오박해는 다른 귀신들을 따라한다는데 오박해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와 이번엔 진짜 맞추고 싶은데.